강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진행합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11개소 750여 개의 점포와 강서유통단지 230개 점포에 대해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감염증 확산 위험이 큰 골목형 전통시장에는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방역을 신청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소독을 마쳤고, 강서구자율방재단은 어린이공원 130개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방역소독을 실시한 곳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방역소독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강서구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긴급 자금 지원에 대한 소요시간을 줄이고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등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일자리 사업 1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을 중점 관리하는 등 조기 집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검사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승차검사선별진료소와 도보선별진료소를 이대 서울병원 앞 공영주차장 부지에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에도 나섭니다. 확진자와 격리자의 방문에 따라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가는 의료, 여행,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 대상이며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주고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또 사내 급식시설에 자율휴업일 시행을 권고하고 제로페이와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을 독려하는 등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소도매점, 전자상거래 업체 등을 중심으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 매점 매석을 단속하고 물가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